예,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게 뮤트가 아니라고 상정을 합시다. 뮤트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A는 요만큼 일단 없는 걸로 하죠. A는 뮤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고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뮤트가 아니고 I32 되는 것이고, 얘는 I32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데이터 타입은 new size 64비트예요. 그럼 얘는 64비트로 되어 있고, 얘는 I32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32비트란 말이에요, 64비트란 말이에요. 이둘 중에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32비트라고도 되어 있고 64비트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죠? 그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은 64비트란 말입니다. 이 값, 얘는 64비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주소로 찾아가서, 주소이죠?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 얘는 32비트란 말이에요. I32비트. I32비트가 가리키는 건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얘를 가리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레프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다 우리 A를 했습니다.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얘를 찾아가서, 주소를 찾아가서, 별표를 붙여가지고 8을 찾아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1을 더해서 9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9.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I3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I32 뜨고 있잖아요? 보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뮤트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뮤트. 뮤트를 거치면은 이 variable, my numbe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my number라고 하는 것을 이 8이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Rust는 디폴트는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게끔 하겠다, 빌려오겠다고 하면은 얘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여기다가 뭐 let a equal my number 더하기 1.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바뀐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이제 뮤트블 한 I32가 있는 거고, 그죠? 다음에 얘는 생각하지 맙시다. 잠시 생각하지 말고 A는 어떻게 되죠? A는 그냥 이렇게 새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my number plus one 아니죠. 지금 제가 잘못 적었네. 그러니까 my number plus 이렇게 먼저 이거 볼게요. 해서 my number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8에서 9로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A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my number에 들어가서 이 my number의 값을 8을 9로 바꿔준 겁니다. 그게 이 뮤트가 할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전처럼 let A 해서 my number plus 1 하면은 이거는 뮤트든 뮤트가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let my number 하고 A를 출력하면은 A는 9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얘는 그대로 8입니다. 이 경우에는 뮤트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고, 뮤트를 달아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뮤트를 달아두면은 뮤트를 굳이 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Variable does not need to be mutable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똑같단 말입니다. 굳이 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동작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레퍼런스를 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를 뮤트로 가져왔습니다. my number를 뮤트로 가져온 거예요. 그 num 래퍼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num 래퍼 그런 다음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해서 a를 numRef 플러스 1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보죠. 그러면 A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A가 만들어졌고, 얘는 numLoop. 그러니까 얘죠, 그죠?
넘루프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얘도 다시 돌려 살려놓을게요. 자, 넘루프 이번에 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뮤트가 되는 거예요. 뮤트 isRT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는 얘, 얘와 얘가 찾아가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8이 나오죠. 이 8과 1을 더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게 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뮤트가 아니고 얘도 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로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뮤트인 경우에는 요거 외에도 다른 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뭘 추가할 수 있느냐니까 여기다가 num wrapper 요렇게 해줄 수가 있다. 요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없고 numRef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numRef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얘만 9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 뮤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만약에 뮤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없으면은 L가 뜨는 거죠. 뭐라 뜨나오네요? 먼저 cannot assign which is behind a reference. 무슨 말이냐니까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에러 메시지.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게 이런 메시지예요. cannot assign to 여기다가 얘가 여기 이러한 얘 뒤에 있는 값에다가 assign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만약 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얘의 뒤에 있는 값은 뭐예요? 얘의 뒤에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소를 찾아갔더니 나오는 값. 얘가 바로 비하인드 값입니다. 이 비하인드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비하인드 있는 값. 이거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얘가 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얘가 만약 뮤트라면은 이 값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Z 뮤트 하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뮤트와 뮤트 아닌 것의 차이점. 메모리에서 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수를 우리가 만들 때, 이거 카피와 클론이란 말은 제가 최대한 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카피와 클론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지 좀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